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31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오늘 다른 영상 찍는다고 처음 더빙을 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요, 제 속도가. 그래서 편집하면서 사실 좀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동시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핀마이크가 살짝 틀 수가 있어요, 핀마이크가. 예, 가끔 이게 거리가 좀 조정이 안 돼서 카메라가 핸드폰을 찍는데 좀 흔들흔들 할수 있거든요. 감안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자, 기해년이고 신미월의 예, 기사일입니다. 예, 신미월 참 길어요. 이번 7월달 이제 다 갔는데 아직 일주일 정도 더 남았어요. 예, 신미월은 저희가 뜯어봤을 때 정화가 9일 정도 있고 을목이 3일 정도 있고 그리고 이 기토 리을까지 생긴 이 기토가 18일 정도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현재 이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슉 보이시죠? 기토가 슉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거 이게 일간이라고요. 제가 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오행을 붙여서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기토가 또 올라와 있죠. 거기다가 현재는 미월이에다가 네,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것 같습니까? 이 일간을 보기 전에 한번 보시면 제가 식신비견 적은 것은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행상생 도표를 그려놨어요. 이게 비견 겁제 자리라서 요 방향으로 생해 줍니다. 네, 여기가 식상의 자리고요. 여기가 재성의 자리, 여기가 관성, 여기가 인성의 자리입니다. 이 순서로 생해 주고요. 예, 신금이라서 제가 식신이라 적은 거예요.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거든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거죠. 비견이라고 합니다. 친한 애니까. 만약에 이것이 무토가 된다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해수는 뭐가 될까요? 해수는 제가 표시를 했을 때 음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제라고 적은 것이고요. 얘는 음양이 또 같아요. 그래서 비견이라고 적은 것이고, 얘는 음양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예, 명의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밴드 제가 동영상 아래쪽이나 제 채널 링크 클릭을 해보시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의 뭔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는 일간을 모른다, 내 일간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만세력 읽는 방법과 본인의 일간을 아는 방법, 영상 링크를 제가 각각 두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한자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정제거든요. 정제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부인이나 아버지가 혹시 몸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병원을 가신다거나 약국을 가신다거나 그런 건강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이게 정제라고 하는 거는 수입도 되거든요. 수입이 병지에 앉았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금전 관리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을목입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편제가 이게 이제 편제가 되거든요. 음양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음양이 달랐고요. 얘는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편제가 됩니다.
현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랍니다. 그래서 싱글분들, 결혼 전이고 현재 만나고 미래를 꿈꾸고 계신 커플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성적으로 솔직한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숨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대화가 좀 필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병화를 볼까요? 예, 병화일관에게는 뭐가 될까요? 상관이 됩니다. 왜냐? 음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되고 걸록지에 놓입니다. 왜냐? 병화는, 병화양간은 여름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걸록, 제왕, 쇠지, 이게 여름이거든요. 걸록지에 놓인 날입니다. 상관은 내 입장에서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은 지금 여기는 기토라 적혀 있으나 이걸 이제 병화라고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식상의 자리는 바로 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거고 자식의 자리도 됩니다. 자식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날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 병화입니다. 네, 좀 제가 조금 일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져서 조금 공부도 잘 되고 좀 상담도 좀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또 가족분들의 일간에 맞춰보면 또 재밌어요. 자, 정화를 한번 볼까요? 정화일간은 어떻게 될까요? 음양이 같죠?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제왕제도입니다. 정화도 화일간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왕성합니다. 제왕지라는 것은 뭘까요? 제왕제도였다. 그것도 식신. 식신이 자식만 보는 건 아니고요. 싱글분들,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일을 하는 영역도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남을 위한다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칼이 돼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선을 적당히 그어주는 것이 좋고요. 나는 이제 돕는다고 그 사람에게 일을 돕는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뭔가 일적인 실수가 있었다. 손해가 있었다. 나 혼자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당신이 건드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손해나 위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급적 이 부분 운적으로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역시 또 음양이 다릅니다. 음양이 달라서 겁재가 됩니다. 같은 또 토거든요. 겁재가 걸록지에 놓인 날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주변 사람들을 뜻해요. 나랑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다 이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사업과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를 더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일간입니다. 기토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어서 비견입니다. 비견이 제왕지에 놓인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고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추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거 사지 마요. 필요 없잖아요. 뭐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게 말려도 그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고집대로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장고 계산을 하지 않고 구매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인성이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자리거든요. 특히나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 됩니다. 정인이 장생지에 놓인 날입니다.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 비견은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정인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일적으로 뭔가 또 만들어내는 얘기가 또 돼요. 정인이 장생지에 앉았다는 것은. 그래서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날입니다. 계속 새끼를 쳐요. 그래서 일거리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날입니다. 신금도 한번 볼까요? 신금. 신금일간 분들은 편인이, 이게 편인이 되거든요.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뭔가 계약이 잘안 되고요. 캔슬되고요. 추진되는 일이 매끄럽게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일적으로. 오늘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임수분들 볼까요? 임수일관분들은 이게 기토가 바로 정관이 됩니다. 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직을 준비를 하거나 퇴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퇴사 통보를 하실 수 있고 퇴사하겠다고 면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내실 분도 계실 거고요. 기존 사업체를 벗어날 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네, 그런 운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계수분들입니다. 계수일관분들은 음양이 또 같죠. 그래서 편관입니다. 편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얼마 전까지 계획했던 일이 있어요. 뭔가 진행했던 일이 있고 준비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상황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 미오리라고 하는 글자에서는 가라앉는 글자가 있습니다. 간목과 계수가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간목과 계수를 혹시 관성이나 재성으로 쓰시거나 중요한 식상 기운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계속 어려울 수가 있는데 8월 8일까지 그 운이 계속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운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공부하러 오실 분들은 제 모임으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